할렐루야. 3월 31일 화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3월 마지막 날입니다. 말씀의 주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 삼손의 힘. 삼손의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머리카락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야, 너 힘이 어디에서 오니? 너 힘이 어디에서 오니? 라고 물었을 때 삼손은 하늘로부터 온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것을 목숨 걸고 말했어야 합니다. 끝까지 증거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왜 세우셨을까? 블레셋이라는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있는 족속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고 노예로 삼고 싶어 하였습니다. 약탈을 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보다 못해 삼손을 태어나게 해줬습니다. 다 자기 기분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주관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대로 삶을 지배하고 나가서 사람들을 지배하며 사람들을 다스리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교주로 삼고 종으로 삼고 노예로 삼으면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고자 힘을 잘못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개인이 그러하듯이 블레셋이라는 민족 족속이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계시를 주셨을까? 얼마나 많은 깨달음을 주셨을까? 누구에게? 블레셋 족속들에게. 이스라엘을 보호하라. 이스라엘을 지켜라. 그러지 말라. 셀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블레셋 방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의 힘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힘 있는 자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삼손 혼자서 대적할 수 있었습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섭기보다 부끄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삼손 혼자서 블레셋 족속을 대적해버렸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충격입니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힘을 주신 것입니다. 얘는 이, 눈에는 눈. 자, 이 시대로 왔습니다. 힘이 있어야지.
무력적이니까 나도 무력을 갖춰야지. 이제 그 시대는 지났습니다. 각 나라의 법이 개개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이라는 세계적인 법이 국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법이 여러분 개개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돌을 던졌을 때 돌을 던지지 말라고. 왜? 내가 돌에 맞았을 때 이빨이 하나 부러졌는데 돌을 던졌다가 이빨을 두 개 부러뜨리면 내가 가해자가 되기 때문에 법을 정했습니다. 법이 왜 있겠습니까? 법. 약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 헌법이 여러분 개개인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래서 법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손에 피를 묻히지 말고 법에게 의탁하라. 예전에는 법이 공의롭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간구하고 원수를 때려 부숴달라고, 악행을 막아달라고 수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법이 있기 때문에 전화 한 통이면 되고 가서 신고를 하면 보호를 받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협박합니까? 혹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까? 전화 한 통하면, 신고하면 보호를 받게 됩니다. 누가? 경찰이 와서. 이 나라의 법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없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한테 또 부탁을 하고 지금은 이미 법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세계라는 법이, 유엔이라는 법이 이 대한민국을 지킬 것입니다. 이미 모두 다 하늘의 은혜를 받아서 유엔이라는 법을 정해버렸습니다. 힘 있는 자들은 그 법을 어기려고 할 것입니다. 그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침략을 하려고, 위협을 하려고, 그러면 죽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 법에 걸리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자, 이 시대로 돌아왔습니다. 삼손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남자든 여자든 힘 있는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한테 딱 붙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뭐지? 마음판에 진리를 딱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딱 붙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말씀받은 자는 신이 다였습니다. 모세를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건드리는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받는 자는 신이라 하지 않았냐? 모세가 그러지 않았냐?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시지? 왜 심판을 안 하지? 나를 해하고 있는데, 나를 괴롭히고 있는데 하나님 왜 심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뭘 하시겠습니까? 나도 참을 때까지 참는다. 바로 심판하지 않는다.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긍휼을 베풀어주고 참을 때까지 참았다가 그 죄가 간영할 때
끝까지 용서해주고 싶은데 또 그럴 때 내가 심판한다.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야 합니까?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데 참을 때까지 참아라. 너는 의가 될 것이고 상대는 죄인이 됩니다. 참는 자는 의인이요 가해자는 엄청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비교 불가입니다. 한 명은 플러스고 한 명은 마이너스입니다. 여러분 플러스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고로 선하게 살고자 선하게 살고자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 어쨌든 선을 쫓고자 애를 쓰는 사람 어쨌든 생명을 기억이고 생명을 보호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만물을 귀하게 여기고 아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을 무시하면 아니 됩니다. 여러분 몸에 근육이 불룩불룩불룩한 삼손처럼 엄청난 몸짱을 야 힘 있는 사람이라 하지 마시고 선하게 살고자 애를 쓰는 사람, 선한 말을 하는 사람, 나에게 따뜻한 말을 하는 사람, 내 마음을 헤아려주는 사람, 그리고 자연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자연을 뭐랄까 더럽히며 사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자연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런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묵상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주간입니다. 아 저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이었구나. 하늘의 힘을 대적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힘을 받고 힘을 알고 삶을 살아갑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힘, 그 힘을 받아서 삼손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나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